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놓고 당사자들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처음으로 만나 머리를 맞댔습니다. 세 사람은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서로 입장차가 너무 커서 첫 번째 만남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신혜진 기자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가 불거진 후 처음으로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손을 맞잡고 사진 촬영을 할 때만 해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새 지자체장들은 1시간 정도 논의를 이어갔지만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를 놓고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총선을 앞둔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미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일입니다. 아마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 아주 개탄스럽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논의 시기를 문제 삼긴 했지만 발언 수위는 조금 낮췄습니다. 이번 총선 앞에 이 사항을 처리하기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한 게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속 논의하겠다면서도 김 지사와는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이 연담화의 역사와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께서는 이게 뭐 선거를 앞둔 사실상 불가능한 논의 제기다 이런 상황. 새 지자체장은 수도권 매립지와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해선 상당히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월 6만 5천 원에 버스와 지하철 등을 제한 없이 타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은 인천시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전을 이뤘습니다. MB 뉴스 신혜진입니다.